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거시 개발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시간 되면 정비법까지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이 거시 개발법상 11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도시개발조합 이 파트에서 꼭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잘 소화해 놓으시면 문제 나왔을 때 맞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2번인데요.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다. 이 조합 설립할 때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은 상태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그때는 다시 변경 인가 신청해서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업 변경에 해당해서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변경 인가 할때 인가가 아니라 신고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 이 것이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나머지 꼭잘 확인해 두시고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면 도시개발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만 맞다, 이거 아닙니까? 3번 맞은데,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가? 이왜 틀렸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합원이 될수 없다라고 할 때요.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이 될수 없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 도시개발법상 조합이 성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당연히 반드시 조합원이 됩니다. 고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미성년자다, 피한전 후견이다, 피성년 후견이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가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런 자들도 토지 소유자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네들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 임원은 될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다. 틀렸죠. 조합원은 당연히 되지만 조합 임원이 될수 없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오, 거기까지 맞았어요. 이 도시발구 안에 있는 1번지 땅이 있다 가정합시다. 1번지 땅을 A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다. 근데 그자의 토지 면적 보니까 10제곱미터다. 2번지 토지 보니까 B 거다. B의 토지 면적 보니까 1000제곱미터다. 그때는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하나씩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 나대지인데 한 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기 의결권 하나 주거든요. 근데 바로 하나의 필지인데 거기에 공유자가 10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명 있을 때 100명에게 각각 100명이
공유 지분을 100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하자합시다. 그럴 때 각각 의결권을 하나씩 주느냐? 아닙니다. 100명 중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틀린 것이죠. 공유자 중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 그러면 아까 공유자가 100명인 나대지가 있다. 그때는 99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 되고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조합원이다. 이렇게. 그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만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조합원 중에서만 조합총회로서 조합장이사감사인 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게 건부지다. 한 필지의 토지인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있고 구분소자가 있다. 구분소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10명이 그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부지인데 공동소유인 공유자로 되어 있다. 그때 10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자다. 그때 구분소자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바로 의결권을 하나씩 주고 있다. 하나씩 주고 있다. 법적으로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4번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지정권자에게 신청할 때는 설립 인가 신청서에다가 이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죠. 그때 동의 요건은 이 면적이 먼저 나오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했다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설립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죠. 이때 면적이 항상 도시개발법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은 3분의 2다 꼭 암기해야 돼요. 3분의 2와 동시요건 또는 하면 틀린다. 총수 2분의 1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바뀌었죠. 면적이 딱 포인트 잡고 2분의 1이 아니라 밑에 있는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이걸 꼭 알아주시고 와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소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인데 이렇게 동의서 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반대파로 돌아서고 싶어요. 그때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자기 거 동의서 처음 봐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들어가 버렸다. 그때는 동의 철회 못하는 거예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면 돼요. 그렇게 철회하였다면 그 자는 동의자서 제외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포함된다 아니라 제외. 그래서 틀렸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죠.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자, 4번을 보면은 이 동의 여경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한다. 그럴 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가 땅이 국유지가 있다. 지방 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지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동의 면적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이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하고 면적 계산할까요? 제하고 계산할까요? 거기 보면 바로 제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해가 아니라 포함 그래야 돼요. 이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국공유지 면적 플러스 사유지 면적 개인 땅이죠. 사유지가 사유지 면적 이걸 합산해서 이 면적 대비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포함한 도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제가 틀렸다. 이거 이 표현하고 이 동의받는 순서, 동의받는 순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 이 동의 요건을 맞춰갈 때요. 이 요건을 맞춰갈 때에 이 국공지를 가지고 계신
그 국공인이 갈증 있잖아요. 그리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 있잖아요. 그때 이 동의 요건을 맞춰갈 때는 동의받는 순서는 일단 국공인을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거 일단 이 면적 총수에 맞는 동의 요건을 받아보되 이 요건에 미달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나중에 국공인이 갈증한테 가서 동의 확보해가지고 이 요건을 맞춰서 인가 신청하면 된다. 이 표현하고 헷갈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보죠. 이 4번도 해설을 여러분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이 법인은 바로 조합원 전체 성원으로 조직되는 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합총회. 필수기구죠. 근데 이 총회 관할 대항은 대원회라고 하는 조직 있죠. 이 대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 대원을 둘수 있다.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 이때 대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총회에서 의결한 걸 간주해서 조합원들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을 권한 대행기구인 대원에서 다 의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조합원 전체 성원에게 미치는 그 정도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 하지 말라라는 건이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은 조합총회 정권 의결상이다. 이렇게 그걸 꼭 여러분은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다섯 개가 있다. 첫째, 그 해에서 보면 정관 변경,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경만성 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란데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조합장, 자, 그리고 이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합의 해산, 그리고 합병, 이런 것들은 총회의 정권 의결사항이다. 다만, 청산금 징수 교부가 완료된 후에 이 조합의 해산은 대원에서도 할수 있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걸 전제하고 4번 보죠. 이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4개의 지문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회에서는 할수 없다 이거죠. 그걸 알고 있는가를 역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죠. 1번과 2번과 3번과 그리고 5번은 의대에서만 오직해야 되냐?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되고 대원회에서는 할수 없다. 그래서 대원회에서 권한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4번만 해당한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5번이 맞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5번 한번 볼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아까 몇명 이상인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수 있다. 50명 이상. 50명 이상이니까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50명 이상인 100인인 조합은 대원을 둘수 있다. 맞죠?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둘수 있다. 이것도 아시고, 50명 이상. 50명 이상. 그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인 그런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둘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확히 맞죠. 여러분이 이제 금방 그 5번 지문하고 말입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둬야 한다. 그거는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이 도시개발법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에는 대원을 둘수 있다. 이 표현을 꼭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1번 지문이 왜 틀렸는가? 보죠.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 그래야 되죠. 지정권자. 그래서 틀렸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인가권자, 설립인가권자 좀
생각해서 정리해 두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그런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다. 그때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 받는다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거기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 이렇게 설립인가권자를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또 나왔죠. 조합이 인가받았다, 설립인가받았다,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 그다 줄 딱 거예요.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은 중안상업 변경이다, 경면상업 변경이다, 경면상업 변경. 그러니까 또 변경인가 또 받는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변경 신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변경 인가가 아니라 변경 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또 나왔네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왔던 내용에서 또 이렇게 살짝 변해서 나오죠. 3번 보면 면적. 아까 면적 얼마다?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고, 와. 토지소유자 와는 맞고, 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총수는 얼마다? 2분의 1. 그래서 틀렸다. 바뀌었죠. 자, 4번. 4번도 또 나왔네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끝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무엇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임자를 좀 써놓으세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지 아까. 이 조합원의 주인은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틀렸다. 자, 여러분 118페이지 예상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왜 틀렸냐. 이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죠. 이 조합인 시행자는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는데,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 하면 그 시행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자를 하고요, 이자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해요. 비행정청이 시행자.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법이더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좌학 같은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데, 그때는 어디다 제기하면 되냐? 이 시행자를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좌학 같은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2 보겠는데, 도시개발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 지문이 맞다. 5번 보면 조합의 감사, 조합의 감사는 임원이죠. 조합장 감사, 그리고 이사가 임원인데요, 이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것도 조합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자 중에서 임원이 선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된다. 당연하죠. 토지 소유자야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총회를 통해서 선임하니까 5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 왜 틀렸는가? 또 나왔죠. 아까 강조했던 거 1번. 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건 맞는데 또는 틀렸죠. 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또는을 지우시고 와 이렇게 동시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 2번. 2번은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이 토지 소유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자가 동의하고 나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 인가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여러분이 승계 취득에 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동의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했다면 동의자소에서 제의를 해준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틀렸죠.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대원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임원의 선임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 것이죠. 이 임원 선임은 반드시 의대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총회. 그래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대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대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0페이지 예상 문제 3번 들어가죠.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이 4번도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자 있다면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조합설비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지가 제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있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러면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요, 이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도시군관리에 위반을 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다섯 가지 사항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입. 이렇게 다섯 가지 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통 개발 진규 지정과 변경한 사항,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라는 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이때 기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한서에 따라 전부 써야 하는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1, 이런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지가 있다면 그때는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거기에서는 제해가 나오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로서는 제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은 포함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국제도포. 안기법.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발법 포함 꼭 기억해서 시험장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좀 주의하셔야겠다. 바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인데, 국공의를 제한, 전체 사유, 그건 5번 앞에 다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이 동의 면적 확보하고자 할 때에 동의 면적 그리고 동의 총수 확보할 때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거 먼저 동의를 받아내고 그래도 미달됐다 이 요건에 미달됐다 그때는 나중에
국공인이 갈등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충족해가지고 인가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을 보면은 국공인을 제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동의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된다. 이 요건에 미달된다. 그럴 땐 국공인지 갈등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이 요건 충족시키면 된다. 이것은 동의받는 순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5번하고 4번 지문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4번. 자, 이 조합 임원 설명 틀린 거 있죠?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하죠? 1번부터 4번까지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있나? 감사가 조합을 대표 써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조합장이 틀렸습니다. 조합장이라 감사. 이렇게. 역시, 조합장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안한다. 이걸 자기 소송, 자기 계약인데 이때는 자기 이걸 우선시해버리고 조합 이걸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또 바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이 실시계획하고 사업 시행방식을 잘 엮어서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도 꼭 함자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들어가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설명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4번이 틀렸을까?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발계획을 이 도시발구 지정권자가 딱 수립해서 고시를 하죠. 이 고시된 개발계획은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으로 이 도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때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도 특정해서 정해서 고시해 주죠. 시행방식도 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이때 이 시행자 이렇게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시행자로서 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이때 인가 신청을 하려 갈 때에는 이 실시계획에 따 뭘 꼭 작성해서 집어넣어야 되냐? 지구 단위계. 이 지구 단위계획은 왜 실시계획에 따 집어넣느냐? 이 도시발굴을 딱 이렇게 지정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동 관리되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짜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 가지고 짭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집어든 거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실시계획에 집어듭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신청하면 이때 지정권자한테 가죠? 그리고 인가 신청할 때 필요하면 이 안에 땅이 바로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 다 준비하고 이 안에 산지가 있다면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 입찰지를 한다든가 그럴 때 뭐 집합건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질 수 있겠죠. 그때 그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 서류 내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여기다 또 건축물 계획 진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장소가 되는 만큼 하수도가 정확하게 깔려야 물 쭉쭉 빠져서 이 도시가 침체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 그 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면 돼요. 등등등 이런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때 이 지정권자가 이런 서류를 첨부하여 실식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관계 행정 기관원장과 미리 협의를 해요.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 행정 기관원장은 20일 내에 답을 주죠. 만약 2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로 실식 인가 신청받았던 지정권자 그렇게 사업에서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실식 인가 고시를 해주죠.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이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계 원래 지구단위 내용을 결정하려면 국토법상 도시군가 위반해서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이 실시계획 고시권자나 지구단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나 같은 지정권자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했으면 그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인 지구단위도 결정고시동 간주하죠. 이때 이번에 고시된 이 내용하고 종전에 이 안에 도시군가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었다. 종전사항이 있었다. 종전사항하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법으로 말하면 이게 구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신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법과 신법이 상충한다.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법 우선 원칙이 종전해서 바로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 고로 종전의 도시군가계획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 표현은 틀린 것이에요.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자, 4번 보죠.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 그게 바로 지구단위계획이죠. 그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가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그때는 뭘 우선하여 적용해라?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죠. 그래서 종전에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게 틀렸어요. 바로 종전에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그 말 X, 그 자리에 고시된 내용이 그래야 돼요. 고시된 내용. 그래서 4번 틀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권자 이렇게 실시 인가 신청 받았는데 지정권자가 국장님이다 그러면 인가 내주기 전에 이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바로 밑에 하급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시도사를 건너뜨 밑에 말단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다 이거 줘야 돼. 그래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인가 신청해서 인가 내준다든가 자기가 지정권자이면서 시행자다 그러면 자기가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고 인가 안 받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이다 그럴 때는 인가를 신청받아 인가 내린다든가 자기가 시행돼 가지고 실식을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그리고 그 현재를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 지정권자 빼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협의를 줬던 이런 사항들, 다른 법률의 인허가권들은 받은 걸로 의제가 된다는 것, 의제, 그리고 절차에 간소를 개주고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5번에 있는 것들이죠. 자, 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122페이지 예상문제 1번 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업 맞습니다. 미음 맞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수용 또는 시행방식 하나, 환지방식 둘,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방식. 그래서 기억 맞고 미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을 가지고 삽할 때는 여기는 수용 3방식 적용된다, 여기는 환지 방식 적용된다라고 그 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꼭 시행할 의무는 없고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구분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구분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하죠. 그래서 바로 오 미음에서 알아볼 것은 임의적이다,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맞고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왜 틀렸냐? 이 수용 3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떨 때에만 수용 또는 3방식을 중에서 사업을 하게 되냐? 집단적으로 한다 이 말 중에 바로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어마어마 크게 집단적으로 하죠. 그럴 때는 그 안에서는 수용 또는 3방식 가지고 사업하죠. 그래 집단적으로 한다. 수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집단적. 그래서 암기할 때 수집, 우표를 수집한다. 골동품을 수집한다. 수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사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다 환지 방식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특히 이 도시발 구역의 그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럴 때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하면 많은 보상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고 공사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니은은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그 말 주고 그 자리에 환지 방식을 해야 되죠. 디귿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그 말 대신에 그 자리에 환지 방식을 그려야 되고요. 리을은 마지막 환지 방식 그 말 주고 그 자리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그 시행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사유들을 정확하게 짝짝해서 정리해 두실 것. 자. 여기까지 하고 123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또는 사업 시행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